전자레인지에 대해 생각해 본적 있나요? 전자레인지는 전자기파, 그 중에서 마이크로파를 이용해 음식을 데우는 장치입니다. 마이크로파는 파장이 짧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물 분자가 마이크로파와 만나면 파장에 맞춰 물 분자가 회전하게 됩니다. 전자레인지에 음식을 넣고 돌리면 전자레인지에서 만들어진 마이크로파가 음식에 있는 물 분자를 회전시킵니다. 이때 물 분자는 회전하면서 주위에 있는 다른 물 분자와 부딪히게 되는데, 이러면서 열이 발생하게 되고, 이 열로 인해 음식이 데워지게 됩니다. 즉, 전자레인지는 정확히 말하면 음식 자체를 데우는 것이 아니라 음식에 있는 수분을 데우는 장치인 것입니다. 떡이나 빵을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딱딱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떡이나 빵에 있는 수분이 데워지는 과정에서 모두 날아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70%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전자레인지는 수분을 데우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 역시 전자레인지에 들어가면 몸속에 있는 수분의 온도가 천천히 올라 그 안에서 익어버려 죽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전자레인지에 비해 굉장히 크고 가지고 있는 수분의 양도 많기 때문에 몇 초가 아니라 꽤 많은 시간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만약 65kg의 성인 남자가 있다고 하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수분의 양은 45.5리터입니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1000와트짜리를 기준으로 전자레인지에 들어갔을 때 사람의 온도 상승을 계산해보면 1초에 0.005도씩 오르게 됩니다. 즉, 전자레인지에 들어간 지 200초가 되면 체온이 1도 올라가게 됩니다. 사람의 정상적인 체온은 36에서 37도입니다. 37도 이상이 되면 미열이라고 하고, 38도 이상이 되면 발열이라고 하고, 40도 이상이 되면 고열이라고 합니다. 고열 상태가 되면 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42도 이상이 되면 사망하게 될수 있습니다. 전자레인지에 들어가기 전 온도가 36도라고 한다면, 40도 이상이 되면 위험해질 수 있으니, 전자레인지에 들어간 지 800초가 되면 체온이 40도가 되니, 이때부터 온몸이 익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장기는 모두 같은 양의 수분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심장이 가장 적은 수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익어버릴 것이고, 간, 폐, 뇌 순서로 익어버릴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전자레인지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전자레인지에서 죽을 위험은 없지만, 이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에선 7주밖에 안된 아기를 전자레인지에 놓고 돌린 끔찍한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기는 2분 동안 돌려진 것으로 추측되는데, 장기가 모두 파열됐고, 몸의 60%가 화상을 입은 채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물을 넣고 돌려 죽인 죄로 징역을 선고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전자레인지는 음식을 데우는 장치입니다. 생명체가 아니라 음식만 넣어야 합니다. 뇌를 채워줄 은덩어리 지식들. 오늘의 은잡지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